잠시만요. 그래서 일반 동사 포커스 5할 차례죠. 그래서 A 다음 자 수업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21쪽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하면, 일반 동사는 뭐 제가 수업할 때 하다시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다시.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하고요. 뭐를 제외하고냐,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 중에서 비동사 뭐 am, is, are죠. am, is, are 과거형인 was, were 제외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 can이라든지 will 대표적인 거, 뭐 should, may 이런 것들은 조동사라고 하고요. can, will, should, may랑 am, is, are, was, were를 제외한 나머지 뭐뭐하다, 뭐 걷다, 공부하다, 달리다 이런 것들을 일반 동사 하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 설명한 게 뭐였냐, 모든 하다시 속에는, 일반 동사 속에는 현재 시제라면 do 아니면 does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과거 시제라면 did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죠, 암기하고 있죠. 이걸 보고 얘가 들어있을 땐 동사의 원형이라 그러고요. 얘가 들어갔을 때는 문법적 명칭은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동사에 S나 ES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did가 들어있을 때는 무슨 형태? 과거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done이 들어있는 형태를 외우고 있습니다. done. 이게 과거 분사 PP형이라고 하고요. 이게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형태. 동사의 3단 변신 중에 세, 뭐 예를 들어서 뭐 i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죠. it, ate, eaten. 그러니까 얘를 보고 원형이라고 하고, 얘를 과거형 did가 숨어있는 형태, 그 다음에는 done이 들어있는 PP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이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은 아직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나면, 이제 과거형에 대해서는 이 책의 시제라고 불리는 파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라고 했었어요. 여기서는 do나 does가 들어있는 현재 시제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이제 어순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어순이 중요한데, 영어는 뭐 의미로 설명하면 영어 문장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누가 다라는 의미로 한 덩어리를 이렇게 이룬다 했습니다. 누가 다. 이거를 문법적 용어로 하면 뭐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뒤에 동사가 온다 이겁니다. 그게 누가 다를 만들고,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던 비동사를 쓰거나 일반 동사를 쓰거나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반 동사가 들어간 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다음 문장에서 일반 동사를 골라서 밑줄을 그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끊어읽기 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다? 위가 러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Each other 찾아봤으면 무슨 뜻이던가요? 서로란 뜻이죠. 서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Each other는 서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서로를 사랑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문제는 좀 이따가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물어본 건, 끊어있게 해봤을 때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달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they need a new house니까 누가다? they가 need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뭐한다?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a new house의 뜻이 새 집이죠. 그러면 새 집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이 필요로 한다. 무엇을? 새 집이 필요하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what에 대한 대답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니? 새 집이 필요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누가다? I가 speak 한대죠. 내가 speak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슨 뜻이길래? 영어와 중국어를.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한다, 말한다 이런 뜻이죠. 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뭐 찾았다?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또 찾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sister and I have a breakfast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다? My sister and I가 뭐 한다? have 한다. 됐습니까? 자, have의 뜻이 여러분들 뭐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예, 안녕하세요. 뒤에 breakfast가 왔어요. breakfast 뜻이 뭐예요? 아침 식사죠. 그렇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at이죠. what.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 또 찾았고요. 됐습니까? 근데 뒤에 아침 식사가 왔으니까 여기에 have의 뜻은 가지다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어울립니까? 먹다 라는 뜻이죠. 먹다. have가 가지다 라는 뜻 이외에 먹다 라는 뜻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시스터와 나는, 나의 누이와 나의 여자 형제와 나는 아침을 먹는다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have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it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have든 it이든 여기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do 하고 does 중에. 그렇죠. 두가 숨어 있고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는 이유는 주어라고 불리는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이 부분이 주어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위죠. 됐습니까? 만약에 나의 여자 형제가 아침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My sister 그다음 뭐겠어요? Has breakfast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my sister는 앞만 길어봤자 뭐고? 쉬고. 그럼 이 속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My sister has breakfast. 됐습니까? 그래서 총 네 문장 중에서 하다 아니 뭐야 그 what에 대한 대답 들어있는 거 총 세 문장이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hom 빼고 나머지는 다 what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동사 찾아서 밑줄을 했으니까 뭐 하다란 뜻을 가지고 사랑하다, 필요하다, 말하다, 먹다 라는 이 love, need, speak, have 전부 다 do가 들어있는 형태만 다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서로 서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해서 서로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어떤 말을 만들 어떤 질문을 만들면 되고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m do you lov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om do you love? 누구를 사랑해? 됐습니까? 이유는 너도 되지만 뭐도 된다 했어요. 너희들도 된다 했죠. Whom do you love?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로 한다 새 집을 이란 뜻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들은 무엇이 필요하니? 라는 묻는말 만들면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y what? Do they need? 그렇죠. What do they need? 라고 묻는 되겠죠. What do they need? 걔들 뭐 필요해? A new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glish and Chinese 영어와 중국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슨 언어를 스피크하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at do you speak?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speak?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너희들은 무엇을 먹니를 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먹는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뭐 먹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eat?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문제들. 그래서 동사 찾았고 what에 대한 대답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서 한 번씩만 써라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제 뭐 의미가 통하게 하라고 한 것 같고요. 오케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주어 부분을 살펴보니까 1번의 주어는 I고요. 2번의 주어는 we고요. 3번은 유고 4번은 제니 앤 샘인데 제니 앤 샘 한번 길어봤자 데이고요. 그 다음에 my brothers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지금 1, 2, 3, 4, 5번 전부 다 뭐는 피했어? 그렇죠. he, she, it은 다 피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he, she, it은 포커스 어디에서 다룰 거니까? 여기서 다룰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does가 들어가 있는 건 다 피했습니다. 그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어가 뭐인 경우를 다 뺐다? 3인칭 단수인 경우를 다 빼놨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문장 완성하면 누가 다? I가? 이제 완성시켜주세요. I가 뭐 한다? I가? read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나는 만화책 읽는다. 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do you read?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read? 너 뭐 읽어? 됐습니까? 근데 무슨 책을 읽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무슨 꽃? 아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읽니? 라고 물으면 What do you read? 지만 너는 무슨 책을 읽니? 하고 싶으면 What book do you read? 하면 되겠습니다. What book do you read? 됐습니까? 자, What book이 어떤 덩어리를 읽습니다. What book의 뜻이 뭐였습니까? 무슨 책이었습니다. What book do you re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가 그러니까 누가 다 자리에 다자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왓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을 우리들의 숙제를 숙제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숙제라고 할 때 many homework일까? much homework일까? Okay.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많은 숙제라고 하고 싶을 땐 many homework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만 한다? much homework라고 해야 돼. 선생님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homework가 숙제란 뜻인데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워러나 머니처럼 셀 수 없는 명사 많은 물 much water 많은 돈 much money 해야 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much homework라고 해야만 합니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양으로만 얘기합니다. 개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매일. 매일이니까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얼마나 자주는 영어로 뭐였더라? How often이었죠.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완성되면 여기에 완성시키면 we do our homework every day고 누가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한다? 숙제를 얼마나 자주? 매일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매일매일 뭐 하니라고 묻겠죠. 그쵸? 너희들 매일매일 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무엇을? What? 너희들은 하니? Do you? Do! Every day. 자, what do you? 안 된다 했었어. 이 do가, do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do 속에 do가 들어있는 거야. 하다라는 의미의 do 속에 하다시기 때문에 들어있는 do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종이컵 두 개 또 보여드릴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뭐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아니야? What do you do every day? We do our homework every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뭐 완성부터 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you가 뭐 한다? you가 이 중에 뭐가 어울려요? you teach겠죠. You teach. 그래서 뭡니까? 네가 뭐 한다? 가르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math의 뜻이 그거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네가 가르치는데 뭘 가르친대? 수학 가르친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a middle schoo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디에서? 중학교에서. 됐습니까? 네가 가르친다? 뭘 가르치는데? 수학을 어디서 가르치는데? 중학교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답 듣고 싶으면 좀 어색하긴 한데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갖고 기억상실증 걸렸어. 그럼 내가 중학교에서 뭘 가르치지? 라고 묻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내가 가르치나요? What do I teach? 어디에서?
at a middle school. What do I teach at a middle school? 내가 중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있어? 수학 가르치잖아. 이 대답 듣고 싶었으면 Where do I teach math? 하겠죠. 어디에서 수학 가르치지? Where do I teach ma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완성부터 시킬까요? 그래서 제니 앤 샘이 뭐 한다? Watch 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영화를.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얼마나 좀 제니와 샘이 본다.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무엇을 본다? 영화를 본다. 얼마나 자주 본다? 매 주말마다. 주말마다 제니와 샘은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제니와 샘이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냐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제니와 샘이 보니? How often do Jenny and Sam watch? 무엇을? Movie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often do Jenny and Sam watch movies? They watch movies every weekend. 주말마다 봐.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볼까요? 누가 다? My brothers가 뭐 한다? Play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무엇을? 컴퓨터 게임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함께니까 어떻게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나의 남자애들이 어떻게 컴퓨터 게임 한대요? 함께 같이 컴퓨터 게임 한다.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they play computer games고요. 어떻게 게임해? 됐습니까? 같이 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they play together가 되겠죠. 됐습니까? 걔들은 함께 뭘 플레이하니?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맞춰보지 뭐 What에 대한 대답은 선생님이 끊어있게 하면서 다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만화책을 읽는다. 무엇을 한다? 우리들의 숙제를 한다. 됐습니까? 무엇을 가르친다? 수학을 가르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본다? 영화를 본다. 무엇을 플레이한다? 컴퓨터 게임즈를 플레이한다.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은 다 들어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how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완성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누가 다? you가 swim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쵸, 이것도 또 how often이죠. 그렇죠? 얼마나 자주? 일요일마다. 됐습니까? 선생님 지금 방금 on Sundays 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Every Sunday 하고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는 복수형 쓰는데 여기에는 every 뒤에는 반드시 단수형이 와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We'll swim.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게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면 우리가 찾던 거 찾았네.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How가 포함된
어떤 질문이죠? 얼마나 자주 수영하니? 그 다음에 칼질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단데요. 누가? 나는 매일 밤. 내가. 말해줘. 그 다음 얼마나 자주? 매일 밤. 무엇을? 라디오.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죠. 여기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한다? 듣는다죠. 그러면 I. 자, 듣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중1이면 알고 있어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요즘 한참 외우고 있는 hear, heard. 기억나십니까? 이거 듣다죠? 그쵸? 근데 hear는 뭐뭐를 듣다 할 때 얘가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Can you hear me? 아직 can you hear to me? 안 합니다. 얘는 듣다, 무엇을 듣다야. 근데 to가 필요한 듣다는 뭡니까? listen to입니다. listen to. listen to가 뭐뭐를 듣다요. listen to me. 됐습니까? 내 말 들어. listen to me. hear me. listen to me. 듣다 중에서 to가 필요, 여기 to가 있잖아요. 듣다 중에서 to가 필요한 건 listen to입니다. listen to. 그러면 누가다? I가 listen to 한다? what? The radio. 얼마나 주? Every night.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너 매일 밤마다 뭐 들어? What do you listen to? 그 다음에 이건 할까 했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기억상실증 걸렸나 봐. 내가 얼마나 주 수영하지? 라고 묻고 싶으면 How often do I swim 하겠죠. How often do I swim? 내가 얼마나 자주 수영하는 거지? 뭐 일요일마다 수영하잖아.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칼질하기. 그들이 버스 타고 학교에 간대요. 오케이. 누가? 그들이. 그 다음 어떤 질문? 어떻게죠? 그렇죠. 어떻게 버스 타고. 이거 어떻게 라는 질문이 되는데 방법이죠. 그 다음 어떤 질문? 어디죠? 안녕히 가세요. 간다? 간다. 그럼 부터 해서 될까요? 그들이 간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간다? They go. Where? To school. How? By bus. 됐습니까? By bus가 버스를 타고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고요? 어떤이나 어떻게 뭐다? How죠, how. 됐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타고 라는 말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걔들 어떻게 학교 가니 라고 물어볼 줄 알겠네요 이제. 그쵸? 걔들 학교 가 어떻게 학교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했겠다? How? 뭐 안 튀어나오나? How do they go to school? 이겠죠. How do they go to school? 됐습니까? How do they go to school? 걔들 학교 어떻게 가? By bus. 버스 타고 가. 됐습니까? 버스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근데 전치사 by를 붙였더니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버렸어? 어떻게로 바뀌었습니다. 됐습니까? How do they go to school? They go to school by bus.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피아노 연주한대요. 누가? 네. 제가 우리말로 누가? 그들은? 어떤 질문? 무엇이죠? 무엇을 뭐한다? 연주한다. 자, 피아노 연주하는 건 축구하다 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한 거야? 특별하지 않은 거야? 특별한 거. 특별하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이제 영어로 하세요. 누가다? 데이가 뭐한다? 플레이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더 피아노. 됐습니까? They play the piano.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암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는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고 what do they play? What do they play? They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그들이 축구한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다? They play soccer. 됐습니까? They play soccer. 또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는 어떤 질문? 방과 후에 아이. 그렇죠. 언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다시 나왔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다? 우리는 이제 영어로 하면 돼요. 누가다? We
we stud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en 하고 what 중에 뭐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했으니까 뒤에 붙인 말은 언제를 붙이겠습니까? 무엇을 붙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얘기했어. 그렇죠? 그 다음 무엇을 오는 게 적당하겠죠. 그래서 we study what? English. When? After school. 그러니까 we study English after school. 우리는 study 합니다. 뭘 study 하는데? English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언제 영어 공부하니가 될 테니까 뭐가 될 거고 When do you study English가 되겠죠? When do you study English?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방과 후에 뭘 공부하니가 될 테니까 What do you study after school이 되겠죠? What do you study after school? 됐습니까? 자, 영어 문장은 원리만 이해하면 됐습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파악하고요. 됐습니까? What do you study after school? We study English after school.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여기서부터 A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에 이 문제까지 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냐 하면 그렇죠. He, she, it이 나온 적이 없죠. 주어가. 근데 여기는 제목이 이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이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중1이니까 이런 기능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기능적인 학습. 됐습니까? 기능적 학습.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가 운다 하고 싶으면 he cries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He cries. 그가 옵니다. 그 다음에 뭐 밑으로 갈까? 그래서 그녀가 간다 하고 싶으면 she goes 한단 말이죠. does가 들어있는 형태들을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이 잠을 잔다 하고 싶으면 it sleep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온다 하고 싶으면 she comes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먹는다 하고 싶으면 it eats 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녀가 논다 하고 싶으면 she plays 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가 원한다 하고 싶으면 he wants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녀가 필요로 한다고 싶으면 she needs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섞는다 하고 싶으면 it mixes 하겠죠. mix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가 가르친다 하고 싶으면 he teaches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운반한다. 운반한답니다. 캐리는. 그녀가 운반한다 하고 싶으면 she carries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s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그리워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그리워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또 miss the bus 하면 버스를 그리워하진 않을 거고 miss the bus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놓치다겠죠. 됐습니까? 또 실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전부 그리워하다든 놓치다든 실수하다든 전부 다 동사니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가 그리워한다 he Mrs. 하겠죠. 됐습니까? 자, 얘를 종류별로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했다 치자. 그쵸? 그러면 내가 다음 손은 어디로 갈까요? 이리로 가겠죠. 그쵸? 지금 뭐에다가 칠한 거예요? Y로 끝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까? Y 앞에 있는 걸 한번 볼까? Y가 있는 건 공통인데 자 얘는 Y 11번부터 먼저 보면 Y 앞에 뭐가 있습니까? R이 있죠. 근데 얘는 Y 앞에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A하고 R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는
그렇죠. 모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R은 뭐라 그래요? 자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죠. Y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뭐 했습니까? 요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Y 앞에 뭐가 있으니까 자음이 있으니까 Y를 어떻게 버렸어? I로 바꾸고 ES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 학습할 때 뭐하고 뭐를 비교해라? 6번하고 11번을 잘 비교하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능적인 것들을 학습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이런 기능적인 것에서 틀리시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쭉 이어서 볼 건데요. 쭉 이어서 볼 건데요. 아 참.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6번하고 11번을 봤는데 선생님이 멍청하게 하나를 빼뜨렸죠. 그쵸? 그럼 6번하고 11번하고 같이 봐야 될게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이죠. 됐습니까? 1번도 똑같이 봐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지금 별표를 다 할게요. 그러면. 됐습니까? 얘도 이제 Y를 딱 쳐다보고 Y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 앞에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음이다 모음이다? 자음이니까 또 뭐 해놨어요? I, E, S 해놨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내가 9번을 한번 보고 싶네. 그쵸? 9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네. 그쵸? 자, ES 쓰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수업할 때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ES 쓰는 경우는 내가 뭐 이거 글자 규칙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가르칠래. 그러지 않았나요? OS. 예, 예. 책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S, Z.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떤 단어의 끝소리가 뭐로 끝나면 스, 즈, 시, 치로 끝나면 그때 뭐 한다? ES를 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믹스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소리니까? 스 소리니까 ES 했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같이 9번하고 같이 볼만한 녀석이 있습니까? 티치 볼만하죠. 그쵸? 여기에 CH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취 소리 내고 있죠. 그러니까 또 뭐 해놨어요? ES 해놨죠. 됐습니까? 또 볼 게 있나요? Yes. 그렇죠. 미스 무슨 소리 끝났어? 스 소리 끝났죠. 그러니까 또 뭐 해놨어? Yes. ES 해놨죠. 스즈즈는 없네. 스즈 시치 중에 스취 쉬도 없네.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여기 볼만한 녀석이 있나요? 5, 6, 7, 8 중에?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 it 소리고요. t 소리고 d 소리인데 쓰즈 시치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볼만한 녀석이 있나요? 있죠. 쓰즈 시치 위에 이외에 하나 더 있었죠. 뭐로 끝나는 경우? o로 끝나는 경우도 뭐한다? es 한다. 얘들은 이렇게 뭐하겠다? 세모를 해보겠어요. 쓰즈 시치 니까 쓰즈 시치라서. 그러면 여기 아쉽게도 쉬 소리가 빠졌네. 그렇죠? 쉬 소리를 끝나는 뭐 동사 없을까? 자,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했습니까? S만 붙여놨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S만. 기본 규칙이 S냐, ES냐. 그 다음에 그렇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1이니까 뻔해. 중이니까 뻔해. 머릿속이 약간 뻔해. 어떤 게 뻔하냐 하면요. 이거 뭐죠? 장난감. 장난감이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S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ES, IES입니까? 그냥 S입니까? 오케이. 여기에 O 보이죠? 선생님이 하나 외우라고 했는데 모음이라 그러고 A, E, I, O, U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S 붙일 때는 I, E, S일까? 그냥 S일까? S겠죠. 자, 근데 토이가 토이즈 되는 건 지금 배우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자, 토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그거도 그거 토이즈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이거는 뭐에 무슨형을 만드는 거야? 이건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규칙이 좀 비슷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란 단어가 있어. family. 그러면 가족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있죠. 그쵸? 그럼 가족들이란 표현이 있을 거고 why 쳐다봤어요? 그쵸? 그 앞에 쳐다봤어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다? family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규칙이 아니야. 됐습니까? 이거는 단수 명사를 복수로 만드는 규칙이야. 알겠습니까? 지금은 앞에 단수가 왔을 때 does가 들어간 형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씻다가 뭐예요? wash죠. 그러면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 he washes. 그렇죠. 무슨 소리로 끝났어요? she 소리 끝났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 yes. 이해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지 기능적인 것 중에서 does가 들어간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쭉 보니까 주어에게 안만 길어봤자 해보라 그랬죠. 자, 우리말 먼저 끊어읽기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된 걸 영어로 하라 그러면 선생님은 맨날 잘라 제껴요. 됐습니까? 그 콘서트가 6시 30분에 시작한다 했는데 누가? 그 콘서트. 그쵸. 어떤 질문? What? When? When? 그쵸. 언제? 6시에 뭐한다? 시작한다. 붙어 있는 건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일 거고. 그럼 이거 더 콘서트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 볼까요? 문장? 더 콘서트 start at 6:30 하면 되겠죠. The concert starts. It starts at 6:30.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at 6:30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한번 생각해 둬봐 주세요. 됐습니까? The concert starts. It starts at 6:30. 콘서트가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잘라보겠습니다. 문장에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는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잘라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어머니가 어떤 질문? 고전음악을. 그렇죠. what이죠. 무엇을? 고전음악을. classical music을. 뭐한다? 즐긴다. 됐습니까? 그러면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럼 문장 완성시키면 my mother 자, why로 끝났는데 앞에 쳐다봤죠? 그러니까 그냥 S 하면 되겠죠. My mother enjoys classical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이따 classical music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할 건데요. 자, 이거 묻는 말 귀찮으니까 주어는 묻는 말 만들 때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해서 묻고 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토끼가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대요. 누가? 누가 토끼가 어떤 질문? 무엇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a rabbit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a rabbit has long ears 하면 되겠죠. a rabbit has long ears. 됐습니까? 자, 여기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long ears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대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로 가르쳐 줄 건 long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는 아침 식사 전에 손을 씻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질문? 언제 주어? 언제? 아침 식사 전에. 그 다음 어떤 질문? 왜 손을? What?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가 언제 무엇을 뭐한다 라는 문장이죠. 그가 언제 아침 식사 전에 무엇을 손을 뭐한다? 씻는다. 그러면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he? he? he?
she 소리 끝났으니까 es죠. He washes what, his hands, when, before breakfast.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그가 아침 식사 전에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침 식사 전에 뭐 합니까? 그니까, 그는 아침 식사 전에 무엇을 하니?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거, 그가 하니고요. 그가 하니는, 하니라는 말을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가 한다를 만들어 본 다음에, 그가 하니로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 누가? 제스민이. 어떤 질문? 무엇을? 영어와 스페인어를. 뭐 한다? 공부한다. 자, 공부하다가, 스터디죠. 그럼 Y로 끝났으니까 앞에 살짝 쳐다봤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스민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제스민 study. 그렇죠. 어떻게 한다? I E S죠. 제스민 studies English and Spanis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있다가 English and Spanish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드릴 건 제스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됐습니까?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at 6:30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우리말로 뭐 만들란 말이고 그 콘서트는 when. 언제 시작하니를 만들어 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콘서트가 언제 시작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en.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하라 했으니까 when does it start?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the concert 대신 왔죠. 엄마야 왜 한국이 나오냐. 됐습니까? the concert. when does the concert start? 됐습니까? 언제 시작해? 이렇겠죠. when does it start?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좀 불러내자. topmost. 그러면 클래식한 뮤직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는 뭘 만들란 얘기고 너의 어머니는 무엇을 즐기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what 안만 길어봤자 하라 했으니까 what does she enjoy 하면 되겠죠. what does she enjoy.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전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떤 음악을 즐기니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 음악, 어떤 색깔? What color? 어떤 음악? What music? 그렇죠. What music does she enjoy? 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류를 물어볼 때는 조금 길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What kind of music? 됐습니까? What kind of 어떤 것 하면 종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music? 됐습니까? kind가 형용사로서 어떤 시로서 무슨 뜻도 있지만 어떤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종류.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종류의 이란 뜻이야. 무슨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music. 종류를 물어볼 때 쓰는 패턴입니다. what kind of 어떤 것.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what kind of books 해야 되겠고요. What kind of books? What kind of movies? 이런 식으로 패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종류가 공부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미리 가르쳐줬냐. 자, 커다란 귀는 진짜 무엇을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그 다음에 a rabbit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what does it have 겠죠. 그게 뭐 갖고 있니? What does a rabbit have 죠. 혹시 뭐 갖고 있니? What does a rabbit have? 됐습니까? 근데 long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긴 귀라는 말은 이렇게 물었겠죠. 롱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긴 귀 하면 어떤 종류의 귀를 갖고 있니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귀? What kind of ear?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그래서 ears.
그러니까 what kind of ears가 무슨 뜻이다? 어떤 종류의 귀,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music? 뮤직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오케이. song 뜻이 뭐죠? 노래죠? 그쵸? 그러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또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노래 한 곡, a song. 노래들, songs. 됐습니까? 뮤직은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노래 한 곡, 노래 두 곡은 되지만 음악 한 개, 음악 두 개는 안 돼요. money 셀 수? 없죠. dollar 셀 수?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는 무슨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니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셀 수 없는데 S 어떻게 붙입니까? What kind of music? 됐습니까? 하지만 귀는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ears. 됐습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됐습니까? 영어는 우리말과 뭐 가장 큰 차이점 두 개, 세 개? 세 개를 들라 그러면 일단 뭐 어순상 단어를 놓는 순서가 얘들은 주어 동사를 붙여 놓아서 누가 뭐 한다를 보통 문장에 특별하게 뭔가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보내지 않은 이상은 누가 뭐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뜻을 가진 게 그 두 부분이에요. 주어와 동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앞으로 보냅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주어 동사를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셀 수 있냐 없냐를 문장에서 무지하게 따집니다. 명사를 셀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뭐 쓸 수 있는 형태가 뭐 어를 써야 되거나 복수형을 꼭 쓰거나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시제를 별로 안 배웠지만 우리말은 시제란 어떤 동작이 언제 일어난지를 밝히는 그런 것을 보고 시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시제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얘들은 시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단순 시제 세 개 하면 단순 현재, 단순 미래, 단순 과거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진행형을 포함시키면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뭐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 하는 중이다, 과거에 하는 중이었다, 미래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 없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왔다. 뭐 이런 표현. 것들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게 전부 다 무슨 시제예요? 전부 다 두 아니면 더즈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일 거고 현재 시제일 거고. 그럼 현재 시제는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한 적 있어. 현재 시제란 현재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전달할 때 쓰는 거다. 진실. 그렇죠. 어떤 팩트를 전달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콘서트가 6시 30분에 시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이 만약에 5시야. 그렇죠? 그럼 지금 5시면 6시 30분은 사실은 언제 일이야? 미래죠. 근데 왜 미래로 안 했을까? 그 콘서트가 6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건 시간표상에 딱 나와 있단 말이야. 시간표에 그 콘서트가 6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콘서트가 6시 30분에 시작하는 건 뭐야? 팩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로 표현해놨다? 현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의 어머니가 고전 음악을 즐긴다는 건 누구에 대한 사실이야? 나의 어머니에 대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고전 음악을 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설거지하고 계셔. What is she doing? 이라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She is washing the dishes 됐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는 건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이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진행형, 뭐 동사에 ing 쓰고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이건 엄마에 대한 사실이라서 지금 즐기고 있지 않지만 엄마에 대한 사실이라서 무슨 시제 쓰는 거다?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자, 토끼가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에 대한 사실? 토끼에 대한 사실이죠. 이 세상 모든 토끼가 다 긴 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 사실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가 아침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야. 그쵸? 그러니까 습관을 영어로 habit이라고 하는데요. 습관도 어떤 사람에 대한 뭐일 수 있다? 팩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나머지 얘가 이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스민이네요. 제스민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자고 있어.
선생님, 제스민 지금 전화해보니까 자고 있던데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은 자고 있는 중일지라도 제스민이 영어와 스페인을 공부하는 게 지금도 제스민이 가끔씩 한 번씩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거라면 제스민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진행형하고 현재 시제가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쭉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아침 식사 전에 뭐하니 했더니 손 씻는다 한다 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질문은 좀 쉬워요. 만약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wash before breakfast가 될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he wash his hands가 될 건데, 근데 지금 뭐 하라 했냐면 그가 아침 식사 전에 뭘 하는지 팩트 체크하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자, 그가 하니 라는 말 만들기 힘들면 그가 한다부터 해보세요. 그가 한다 이 둡니까? 이 does죠. 이게 그가 한다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하니 does he do 라니깐요. 제발 얘 팔아 먹지 말라고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do you 가 아니라 했죠. do you do 라 했죠.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o 속에 하다시라서 숨어있는 두가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가서 do you do? 너 하니 했어요. 그럼 똑같아. 그가 한다? he does. 그가 하니? does he do? 그럼 그가 뭐 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es he do? 언제? 언제? before breakfast. 이렇게 보면 아침 식사 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확인하는 팩트 체크 현재 시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What does he do? 그 사람 뭐해? 제발 제가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니들이 맨날 중1들이 맨날 얘를 he does니까 마치 비동사 가지고 묻는 말 만들듯이 얘만 앞으로 자꾸 보내고 얘를 안 합니다. 물론 he is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 때는 is he 하고 끝내면 되죠. he is happy, is he happy. 하지만 얘는 종류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여기서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study 겠죠. 그쵸? what does she study 또는 언어가 영어로 뭐죠? 언어가 L로 시작하는데 language, language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언어? What languages does she study? 라고 물었겠죠. 그렇습니까? 무슨 언어를 공부하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다면 What languages does she study? 라고 물어보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새롭게 뭘 가르쳐 주겠다고 했냐면 제스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제스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누가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하니? 라는 말을 만들면 될 건데요. 자, 얘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who studies English and Spanish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동안 묻는 말 만들 때 이 속에 들어있던 뭘 꺼냈었어? does를 꺼냈었는데 지금은 does가 안 튀어나왔죠? 그쵸? 자, 이런 종류의 의문문을 보고 뭐라 하냐. 자, 제스민, 여기에 선생님이 뭐 누가 다 그리라고 그러면 맨날 누가 다 이러고 얘를 이제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랬고 주어라 그랬고 얘 동사라 했죠. 자, 지금 제스민이란 대답을 듣는 건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뭐가 궁금한 의문문? 주어가 궁금한 의문문은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자,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은 무슨 문에서 대장, 의문문에서 대장이야. 그쵸? 그러면 영어는 중요한 걸 어디다 갖다 놓는다 그랬어? 앞에다 갖다 놓는다 했죠. 그러면 의문문에서 여기 who나 what 같은 게 시작됐어. 그러면 does가 얘를 감히 타놓고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순이 한번 does who study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할 땐 정리하면 주어가 궁금할 땐 뭐 하지 않는다?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누가 공부해? who stud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알려드렸고요. 또 뭐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데이빗이 숙제를 한대요. 한대! 됐습니까? 누가? 무엇을 한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데이비드가 does죠. 데이비드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do 할 수 없죠. he does. 그 다음에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his homework.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avid does his homework.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뭐 가르쳐 드렸고 뭐 조심하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은 거. 이 대답에 듣고 싶으면 데이비드가 뭐 하냐라고 묻는 말 만들어 보란 얘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숙제하냐를 만들어 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 또 칼질 해보면요, 내 동생이 이야기책을 읽는다 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스토리북이래요, 스토리북스래요. 북스래죠, 그쵸?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명사를 사용할 때 맨날 따지는 게 뭐야? 셀수 있나 없나? 됐습니까? 자, 그건 여러분들 짜증낼 게 아니야. 반대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 구분하지 않는다? 어, 그거는 뭐 그냥 신경 안 써버리면 되기 때문에 크게 안 어려워합니다. 어우, 편안해 이럴 거야. 그쵸? 아씨, 어, 안 써서 틀렸어. S 안 써서 틀렸어. 이런 거 없어, 걔들은. 됐습니까? 걔들은 뭐가 힘드냐 하면은, 우리 언어는 뭐를 신경 써서 발전시켰냐면은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엄청나게 많아. 형용사하고 부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란 밖에 없습니까? 빨간 그 말고요. 노란을 그냥 노란 게 아니고, 그냥 노란 게 아니고 샛노란, 누르스름한, 누리끼리한, 노릇노릇한.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표현할걸? 얘들은 yellow, 뭐 기껏 해봤자 좀 진한 노란색이면 뭐라 그러냐면 dark yellow 이러고요, 좀 연한 노란색이면 light yellow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 거 아니면 진한 노랑 아니면 연한 노랑,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노란이라는 표현에 그 노란 느낌이 좀 달라. 막 노릇노릇한, 노르스름한, 누리끼리한, 샛노란, 누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휘들을 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뭔가 좀 어려움이 있듯이 걔들 거꾸로, 걔들이 우리말 배울 때 걔들도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보면은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니고 다음 학기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번에도 뭐 수행 평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리고 참 수행 평가 하다가 뭐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 주세요. 됐습니까? 과제를 나한테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혹시 그런 수행 평가 나오지 않나요? 자기 소개하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쓰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주겠죠. 그렇죠?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얘들은 명사를 쓰거나 동사, 여러분들이 이제 시제를 별로 안 배웠기 때문에 시제는 뭐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을 텐데, 나중에 되면 막 뭐 현재 완료도 배우고 과거 진행도 배우고 미래 완료 진행도 배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시제와 수에 대해서 신경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내 여동생의 이야기 책들을 읽는다는 거죠. 지금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한 권을 읽는 게 아니고 여러 권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그래서 읽는다고 붙여야 될 수가, 누가다? 내 여동생이 읽는다. 내 여동생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그래서 누가? My sister가. 그러면 이제 읽다라는 read 속에 뭐가 들어있을 거고, does가 숨어있을 거고, s야 es야? yes. 예? 스주시치야? reads, 그 다음에 story, books 하면 되겠죠. 아, stories라고 썼네. story, books. my sister reads story books. 됐습니까?
자, 이것도 뭐 이래다 두고 싶고 이래다 두고 싶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놔두고요. 됐습니까? 위에 거 가지고 돌아가서 자, David does his homework에서 데이빗이 숙제를 한다였는데 이래다 두고 싶으면 데이빗이 뭘 하니?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묻는 말은 일단 시작은 뭘 거고? What? What? 그 다음? What does David? 끝났습니까? Do 됐습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 눈에 보기엔 이렇게 보이지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뭐 안에 뭐 들어갔다 do 속에 does가 들어갔으니까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있던 do가 보여야죠. What does David do? What does he do? 됐습니까? David 뭐 해? 숙제해. 됐습니까? 그런데 방금 알려드렸죠? 데이비드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숙제하니가 될 거고 그 질문은 어떻게 한다? Who does his homework? 이렇게 하고 물음표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뭐가 궁금했기 때문에 누가 다 해서 누가가 궁금했죠? 문장에 뭐가 궁금할 땐?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Who does his homework? 누가 숙제하는 거야? David does his homework. 데이빗이 숙제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7에서 했던 것들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인데 일반 동사라 하는 순간 뭐 예를 들어 read 속에 뭐 들어있는데? do 들어있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내가 읽는다면 I read인데 여기다가 이건 누가다 내가 읽는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I not read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I read에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I 이 속에 뭐 들어있어? 그래서 I don't read 한다. 도대체 왜 don't가 된 거지? 이게 읽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안에 do가 숨어있었고 do와 not이 합쳐서 don't 뒤에 하다시 넣으면 안 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한다는 뭐예요? 그가 한다. He does. 그럼 그가 하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He doesn't. 그렇죠? He doesn't죠? 됐습니까? 이러고 지나가면 선생님 겁나 실력 없는 거죠. He doesn't do! 라니까! 왜 계속 숨어있다는 얘기 계속 하면서 꺼내 썼어? 그럼 원래 녀석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니들 서해에 가봤어? 놀러? 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서해에 가봤냐고 놀러 가봤어요? 어? 안 가봤습니까? 만약 갔다고 진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밀물이래. 어? 바닷가에 갔다 지금 밀물이래. 그러면 바닷물이 이만큼 둘이 차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썰물이 돼서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밑에 있던 뭐가 드러나 보여? 갯벌이 드러나 보일 거 아니야. 가리고 있던 게 사라졌어. 여기에 does는 뭐 앞에 뭐 있는 거야? do 앞에 does가 가리고 있는 거야. 하다라는 의미를 왜 계속해서 세 가지 문장을 그렇게 따지냐? 이거 하다시고 do 아니면 does가 숨어 있다고. 숨어있다는 얘기 왜 계속 했냐고. 물음표 붙이거나 not을 넣을 때 드디어 써먹는단 말이에요. He doesn't가 아니고 he doesn't do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얘기도 쭉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부터 먼저 조사해오라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방금 수업하면서 다 알려줬어. 그쵸? 일단 내부터 해볼까요? On Mondays는 무슨 뜻이라서? 일요일마다란 뜻이죠 이건? 그쵸? 일요일마다란 뜻이니까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방금 얘기 줬나요? 월요일마다란 뜻이니까 그렇죠? Every Monday 하고 갔다 했죠. 차이점은 여기는 무슨 형태? 복수형. Every 뒤에는 무슨 형? 단수형. 일요일마다란 뜻 every Monday 해도 되고 on Monday 해도 된다. 그러면 on Monday는 무슨 뜻이다? 그냥 월요일에 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on Monday 아까 전에 every Monday나 on Monday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슬쩍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월요일 내가 일요일이라고 그랬네 미안합니다. 월요일마다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게 빈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월요일마다
근데 on Monday는 월요일 날이란 뜻이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월요일 날. 됐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on Mondays 했으니까 월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아빠가 월요일만 하는, 월요일마다 하는 아빠에 대한 사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제 뭐 수업하다 보면은 한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뭐만 나오면 형광펜 칠할 예정이냐 하면 요거만 나오면 형광펜 칠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나랑 수업 좀 초등부 수업 잠깐 해본 친구들은 여기다가 내가 번호를 몇 개 쓰겠어? 그렇죠. 두 개 쓰겠죠. 그렇죠? 자, ing 붙일 수 있는 건 무슨 시의 권리야? 무슨 시의 권리야? 하다 시의 권리죠. 그렇죠? 뭐 이거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에다가 붙이면 뭐 소리 안 나는 녀석 없애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동사는 무슨 형태가 될 수 있고 ing 형태가 될 수 있고 ing 형태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했죠. 뭐나 뭐가 될 수 있다. 뭐뭐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쇼핑은 뭐가 될 수도 있고 쇼핑하는 중이 될 수도 있고 쇼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쇼핑하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이거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이시죠. 예. 그 말은 자 쇼핑이 만약에 쇼핑하는 것이란 뜻이 됐을 때 뭐라고 하느냐. 문법적으로 동사가 뭐 됐기 때문에 명사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뜻이면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어렵게 얘기하냐. 이 뜻으로 쓰이면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명사됐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뜻 볼까요? 하는 중인.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쇼핑. 하는 중인 사람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땐 샵이 쇼핑하던데 쇼핑하는 중이 됐을 때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그러겠어요? 어떤 시 됐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가 뭐가 됐다? 형용사가 됐단 얘기야. 근데 이걸 학교 선생님들은 쓸데없이 어렵게 일본말을 번역해서 뭐라 그러냐? 예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 그럽니다. 현재 분사란 얘기를 들으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이란 뜻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러닝맨 일요일마다 하죠? 그렇죠? 러닝맨 무슨 뜻이야?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 러닝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됐습니까? 그 러닝을 보고 뭐라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I like running 했어. I like running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거기에 똑같은 러닝맨 할 때 러닝도 R-U-N-N-I-N-G고 I like running 할 때 러닝도 R-U-N-N-I-N-G인데 전혀 다른 애란 말이야. 됐습니까? I like running은 무엇을 좋아한다? 달리는 거. 그것을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1번 문장 완성시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 don't enjoy shopping 일 거고요. 이 문장의 뜻이 뭐니까 나는 자 우리 보통 이제 해석할 때는 또 영어 순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즐기지 않는다 그러면 쇼핑의 뜻은 둘 중에 뭐겠어요?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난 그걸 즐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쇼핑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현재 분사라고 할 예정이다. 동명사라고 하신다? 동명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난 그거 난 즐기지 않아. 난 좋아해. 쇼핑하는 것. 됐습니까? 자, 어쨌든 나는 쇼핑을 즐긴다는 뭐였을 텐데? I enjoy shopping이었을 거고, enjoy가 즐기다라는 하다시니까 do 아니면 does가 들어있는데 I가 주어니까 he, she, it이 아니니까 do가 수어했었고 I don't enjoy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 my father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 doesn't work on Mondays. 나의 아버지께서는 언제마다 월요일마다 일하지 않으신다. 됐습니까? 아버지 일요일날 휴무란 얘기죠. 됐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께서 일요일마다 일하신다였으면 뭐였어? My father works on Mondays 였겠죠. 여기에 있는 not이 사라지면서 does가 work랑 합쳐지죠. 그럼 does하고 work가 합쳐지면 당연히 뭐가 튀어나오겠어? works가 튀어나오겠죠.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일요일마다 일하시면 my father works on Mondays인데 일 안 하시니까 doesn't 뒤에 동사의 원형 does가 빠져간 원래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her sister clean. 뭐 보니까 이제 and하고 누이가 방 청소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and her sister 안 만기로 봤자 뭐니까 day니까 they don't clean their room이죠. 그들은 그들의 방 청소 안 해. and과 그녀의 sister 3인칭 단수가 아니고 뭡니까? 3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does가 아니고 don't죠. They don't clean their room. 걔들은 방 청소 안 해. 됐습니까? 만약에 애들이 청소한다 였으면 뭐였을 텐데? and her sister clean their room이었겠죠. not이 빠져나가면서 do가 clean이랑 합쳐지면 clean의 형태는 변하지 않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새 컴퓨터 필요 없대죠. 됐습니까? 그럼 그는 새 컴퓨터 필요 없다. He doesn't need a new computer겠죠. 그가 새 컴퓨터 필요하면 뭐였을 텐데? He needs a new computer였겠죠. He needs a new computer 필요하다. 필요 없다니까 he doesn't need a new computer. 됐습니까? 그다음 칼리라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에릭은 무엇을 야채를 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야채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에릭은 야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거죠. 됐습니까? 그럼 에릭은 안 좋아한다. 에릭 doesn't like vegetables. 에릭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3인칭 단수에 해당되죠. He doesn't like vegetables. 됐습니까? 나, 좀 이따 이제 낫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해보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칼지. 그녀가 집에 일찍 안 온대요. 누가? 그녀가 어떤 질문? 어디? 어떤 질문? 어떻게? 얘는 어디 집에? 얘는 어떻게 일찍?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될 거 그녀가 오지 않는다죠. 됐습니까? 그녀가 안 옵니다. She doesn't come. 어디에? Home. 어떻게? Early.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는 뭐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지 않는다고? 일찍 안 온다고. 어디 오지 않는다고? 집에. She doesn't come home early. 됐습니까? 만약에 그녀가 집에 일찍 온다였으면 she comes home early겠죠.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home이라는 단어에서 주의해야 될 것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home이라는 단어에서 주의할 것. 그 다음 또 칼질하겠습니다. 칼질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조부모님들은이죠. 이거 보이죠? 그렇죠? 나의 조부모님들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의 조부모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혀 뭐 하지 않는다? 드시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전혀 안 드신다. 됐습니까? 그러면 at all의 뜻이 뭐겠어요? 항상. 오케이. 이 중에 뭐겠어요? 전혀겠죠. 전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not 어쩌고저쩌고 at all 하면 전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서 at all이 하는 일은 뭐를 강조하고 있다? not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혀 안 한다는 뜻입니다. not at all 하면 not 뭐 어쩌고 저쩌고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도 한 30분 정도 늘어났어. 그치?
전번에는 한 8시쯤 되면 몸이 막 삐그덕삐그덕 하더니 이제 한 8시 20분 정도까지는 버티네요. 채원아! 화이팅! 어? 뭐라고? 괜찮아? 안 괜찮아? 막 삐그덕삐그덕 해? 알겠습니다. 솔직하니까 좋네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내가 뭐라 그러겠다. My grandparent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they don't eat fast food at all 하면 되겠죠. 그들은 전혀 fast food를 먹지 않는다. 그럼 fast food 생긴 거 보니까 이거 명사인데 이름씨인데 그쵸?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만약에 셀 수 있었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A fast food라고 했던지 fast foods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음식. 그래서 food란 단어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왜 못 세? 사과 셀 수 있죠? 그쵸? 달러 셀 수? 있죠. money 셀 수?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food는 음식이란 뜻인데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라는 얘기가 어도 못 쓰고 목수형으로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뭐 한 가지 종류의 음식 이럴 때는 a food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not을 없애보라 그랬는데요. 1번 문장에 not을 없애면 어떻게 될 거고 Eric likes vegetables 좋아한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not을 없애면 my grandparents eat fast food 하고 at all은 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at all이 뭐 때문에 있는 건데 낫을 강조하려고 왔는데 낫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럼 전혀 드신다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혀는 없어질 수밖에 없죠. My grandparents eat fast food 하면 낫이 없어진 문장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서 배울 예정이냐면 이걸 부정어의 강조라고 합니다. 부정어의 강조. 그러니까 애돌이 없으면 안 드신다인데 애돌이 있으니까 전혀 안 드신다 했으니까 낫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I feel happy today 하고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뭡니까? I feel happy today 하고 I am happy today 하고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So I feel happy today 나 I am happy today 나 나의 오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죠? 그렇죠? I feel happy today, I am happy today.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죠? 그럼 내가 이걸 왜 했느냐? 이것도 부정문 만들어보고 이것도 부정문 만들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Every Sunday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봤는데요. 이제 알만하죠. Every Sunday 뜻이 뭐예요? 일요일마다.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On Sundays. 됐습니까? Every Sunday든 on Sundays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How often의 뜻이 뭐길래? 얼마나 자주?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 일요일마다. 됐습니까? On Sunday는 일요일 날이란 뜻이고 그건 wh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됐습니까? 근데 every 뒤에 단수명사 또는 on 뒤에 복수명사에서 뭐마다 라는 뜻은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풀고 그래서 I feel happy today 의 뜻은 나는 오늘 행복한 상태를 느낀다 라는 얘기인데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다. I don't feel happy today. 그러니까 feel 속에 숨어있던 do를 꺼내서 don't 만들고 feel happy Day. 나 오늘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느낌이 안 들어. 됐습니까? 다음 누가 다 he가 has 안다. 무엇을? a pet을. 그는 애완동물 한 마리 갖고 있대죠? 그럼 그는 안 갖고 있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have a pet 하면 되겠죠. doesn't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have가 드러납니다. he doesn't have a pet. 그는 애완동물 갖고 있지 않아.
그 다음에 누가다, you가, read 한다, 무엇을, the newspaper를 얼마나 자주, 매일마다, 그는, 아, 너는 매일마다 신문 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는 매일 신문 안 읽는다 하고 싶으면 you don't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하면 되겠죠. You don't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됐습니까? 그다음 셀리가 간다. 어디 간다? 교회 간다. 얼마나 자주 간다? 일요일마다. 그럼 셀리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셀리가 안 간다. 셀리 doesn't go to church every Sunday 하면 되겠죠. Sally doesn't go. 핵심적인 부분은 doesn't go, don't read, doesn't have, don't feel인데 don't feel 하는 경우에는 주어가 he, she, it이 아니죠. don't가 되는 경우. 하지만 doesn't 한 경우에는 he, she, it인 경우 Sally 안만 길어봤자 여자 이름이니까 she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행복한 기분이 안 든다는 뭐였는데 I don't feel happy today 였는데 똑같은 표현인 I'm not happy today를 여기다 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I am not happy today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니까? be 동사니까 be 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not하고 not보다 좀 더 강조된 게 물론 뭐 not을 강조하는 방법이 not 끝에다가 arrow를 쓰는 것도 있다 했는데 절대로 아니다 라는 얘기도 never. 있잖아요. 그렇죠, never. 그러면 난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뭘까? I'm... 이 자리에다 이거 강조한 거 쓰면 되니까 난 절대 행복하자 I am never happy 하면 되겠죠. I'm never happy. 여러분들 never 학교에서 배웠을걸? never 하고 뭐뭐뭐 하다 끝에 뭐 나오던가요? 이거 나오지 않던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혹시 이 네 글자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학교 수업 시간에 안 배웠나요? 나하고 말고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습니까? 김종부사 배웠어 안 배웠어? 중미중은 모르겠지. 학교 수업을 열심히 안 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이제 나중에 빈도부사라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줄 건데요. 빈도부사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다음에 뭘 자꾸 물어보냐면요. 빈도부사 종류가 뭐 항상 하는 빈도면 always고요. 절대 안 하는 빈도면 never입니다. 그 중간에 뭐 usually, often, sometimes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씩 하는 빈도면 sometimes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빈도면 usually고요. 그 다음에 자주 하는 빈도면 often이고요. OFTN. 방금 얘기했던 뭐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그 다음에 never 합쳐서 빈도 부사라는데 얘들의 위치는 누구하고 똑같은 위치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죠. not하고 똑같은 위치에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느냐. 야!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비 뒤 일반 앞이야. 왜 와?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조, 비, 뒤가 무슨 말이냐면 조동사, 비동사 있으면 조동사랑 비동사 뒤에 넣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일반 앞은 일반 동사 앞에다 넣으란 말이야. 근데 그게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이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동사 있는데 비동사 뒤에 not 넣으니까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들 지금 난 넣어봤죠. 여기다가 I feel happy에다가 난 넣으니까 I don't feel 됐고요. feel이 일반 동사죠. 그럼 일반 동사 앞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 never happy. 난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표현도 돼요. 내가 항상 행복하면 I always happy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어순주의야 어순주의. 문법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빈도부사는 뭘 조심해야 된다? 단어를 넣는 순서 줄여서 어순을 주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칼질 다 해놨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My parents가 뭐한다? Don't drink 하신다. My parents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they don't drink. 그 다음에 무엇을 커피 이제 커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커피를 셀 수 있나 없나 이거 따져야 되겠죠. 커피 셀 수?
없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은 뭐라 그래요? A cup of coffee라 그러죠. 됐습니까? 자, 커피는 못 세지만 컵은 세 못 세. 그래서 커피 두 잔은 그래서 뭐라 그런다? Two cups of coffee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냥 커피 쓰면 되겠네요. 셀 수 없으니까 어도 안 쓰고 S도 안 붙이고요. My parents don't drink coffee. 됐습니까? 커피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셀 수 없으면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죠. My parents don't drink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안경을 쓰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기본 표현 안경 쓰다 wear glasses. 안경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근데 안경은 알이 두 개라서 안경 한 개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a pair of glasses라고 해야 돼. 안경 한 개를 뭐라 그런다고? a pair of glasses. 자, pair는 무슨 뜻이냐?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쌍을 이뤄서 한 가지 기능을 할 때 pair라는 단어를 씁니다. P-A-I-R. 그래서 안경 한 개는 뭐라 한다? a pair of glasses. 바지 한 벌? A pair of pants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일단 안경 쓰다는 wear glasses 하고요. glasses 앞에 or를 쓸 일도 없고요. 여기다 또 억지로 s 또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녀가 쓰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니까 she doesn't wear glasses 하면 되겠죠. she doesn't wear glasses. 그렇죠. 그녀가 만약에 안경을 쓴다라는 표현이었으면 뭐라고 했겠다? she wears glasses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었는데 not과 합쳐져서 doesn't 동사 원형됐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묻는 거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 하면 이제 그동안 선생님이 계속해서 하다시 속에 숨어 있다라고 했던 그 녀석이 튀어 나오는 거죠. 이제 do나 does가 앞으로 나오겠죠. did가 튀어나오는 일은 왜 없죠? 그죠. 과거 시제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전부 다 현재 시제 의문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였고. 그러면 일단, you sing well은 무슨 뜻이었는데? 누가다? 그렇죠. you가 sing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잘. 너 노래 잘한다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잘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뭘 어떤 뜻을 말로 바꾸라는 얘기냐면 너 노래 잘하니?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넌 노래 잘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겠다? Do you sing well? 그렇죠. Do you sing well? 아까 전에 없던 do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냐? sing 했듯이 노래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do 아니면 does인데 여기에 he, she 나니까 do가 앞으로 나왔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한다면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 됐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하는 거 여기다 대고 Yes, I am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Yes, I am sing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Yes, I do 할 때 이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대명사가 있다면 대명사는 명사 대신 온 걸 대명사라 하겠죠? 그럼 대동사는 뭐 대신 온 걸 대동사라고 해요? 대신. 그렇죠. 그럼 얘는 뭐 대신 왔어? Do you sing well? 이라고 물었을 때 Yes, I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sing well.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대신 온 동사라고 합니다. 대신 온 하다시. 그렇기 때문에 Yes, I am은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song 혹시 보지 않았나요? 송은 무슨 뜻이었더라? 노래. 노래였죠, 노래. 얘는 명사, sing은 동사. 됐습니까? 송하고 sing 구분하세요.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그거다 뭐. 노래하다나 노래나 뭐 그게 그거지. 이러면 영어는 망하는 길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a sing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a sing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어 송은 되겠죠. 더 송도 될 거고요. 더 송즈도 될 거고요. 송즈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데이가 뭐 한다? 데이가 컴 한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나비 모양 그리는 건 누가와 다를 찾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만드는 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그게 바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여기서는 뭐 배우고 있다? 그 셋 중에 일반 동사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프랑스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는 뭐 만들라고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들이 프랑스 출신이니? 하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프랑스 출신이 하고 싶었다면 뭐라 하면 되겠다? Do they come from France? 하면 되겠죠. Do they come from... 그 다음에 이 프랑스 같은 이런 단어는 도대체 왜 대문자냐? 됐습니까? 자, 영어 문장에, 영어에서 대문자로 꼭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그 지금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죠. 그 다음에 무슨 명사? 그렇죠. 좀 공부해보신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문장에 어디 쓰든지 간에 대문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란 뜻의 I도 문장에 어디 쓰든지 간에 대문자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일 이름들이 있죠. 그렇죠. 걔들은 전부 다 무슨 명사다? 고유명사다. 월 이름 있죠? 전부 다 고유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에 어디 쓰든지 간에 대문자로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 서술형 시험이라든지 수행평가에서는 이런 시험에서 물음표 안 쓰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저보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 칠 때 그 제가 직접 매기면 물음표 묻는 문장인데 물음표 안 쓰면 다 틀렸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teaches Japanese on Mondays 인데요. 일단 잘라보면 누가다? She가 teaches 한다. 그쵸?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에 어떤 질문? How? Often. 그쵸. How often의 뜻이 뭐고? 얼마나 자주. 그니까, 영어로 쓰면. How often이고요. often은 자주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학교에서 배우게 될 빈도부사 할 때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주. 얼마나 자주가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월요일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every Monday겠죠.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녀가 일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일본어를 가르친다. 근데 이제 이건 밑에 뭐 우리말로 그녀가 뭐하니 가르치니 무엇을 일본어를 얼마나 자주 월요일마다 그래서 그녀가 가르치니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하고 꼭 뭐해라 물음표 하세요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그러니까 다 안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Does she teach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does가 나오고 여기에는 ES가 없어진 형태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그 다음에 누가다? 누가다? Mr. Johnson이 has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뭐 who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존슨 씨는 존슨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됐습니까? 딸 두 명이 있단 얘기죠. 존스 씨는 딸 두 명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우리말로 존스 씨가 가지고 있니 두 명의 딸을 이거 만들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존스 씨가 가지고 있니 Does Mr. Johnson 그쵸? Have죠. 됐습니까? 원래 모습 돌아가야죠. Does Mr. Johnson have two daughters? 됐습니까? Two 왔으니까 뒤에는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 와야 되겠죠. Does Mr. Johnson have two daughters? Mr. Johnson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애초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He has two daughters. Does he have two daught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daughter의 뜻이 딸이니까 son의 뜻은 뭐겠다? 아들이겠죠. 그래서 뭐 손흥민 있죠 손흥민 손흥민이 뭐 영어 뭐 그 영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영어 이름 따로 안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등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손이라고 써 있죠 그럼 외국인들 보기에 뭐라고 써놓고 뛰고 있는 것 같아 아들이라고 써놓고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손흥민이 잘하니까 아 쟤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축구 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느끼나 봐요 영국인들은 됐습니까? 예, 축구에 관심 없음 이런 특징이네요. 제가 관심 있어? 없음 전혀 없다. 그렇습니까? 축구는 몇 명에서 뛰는 거예요? 15명.
25명? 25명? 그럼 뭐 홀수인데? 아, 한쪽 한 팀에 25명? 그러면 필드 위에 50명이 뛰고 있나? 자, 선생님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물론 축구에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인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영어 읽기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상식이 기반이 돼야 돼. 상식이 기반이 돼야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렇죠? 어떤 물건의 가격은 뭐 파는 사람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런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어떤 뭔가가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그걸 보고 수요와 공급이라 그래. 수요와 공급. 수요는 아, 너 저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수요야. 그럼 공급은 시장에 그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가 공급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물건이 있었어. 근데 수요가 증가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나 저거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공급이 막 많아져. 그럼 물건이 시장에 흔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왜 알아야 돼요? 이걸 영어로 막 써놔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로 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뭐 어떤 뭐 중국에서 수입해 오던 건데 어? 갑자기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쵸? 그럼 그 물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왜? 수요가 증가했나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나요? 아니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줄어들었어요? 공급이 줄어들었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우리 팀의 농구팀으로 따지면 그는 여섯 번째 선수와 같은 존재다 이런 글이 있어. 아 그는 우리 회사에 여섯 번째 존재와 6번 선수와 같은 존재야. 이게 무슨 비유일까? 농구 몇 명에서 뛰는데? 8명? 필드 위에서 뛰고 있는 건 5명씩 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농구의 6번 선수를 6맨이라 그러고요. 뭔가 팀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뭐 해서 들어가는 거? 교체해서 들어가는 선수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슈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쵸? 아니면 공을 드리블하는 거나 아니면 수비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의 선수가 언제든지 뭐 발목을 접지른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얘가 그러면 언제라도 들어가서 한대 그 역할을 그러면 자, 그 친구는 우리 팀의 6번 선수, 6맨과 같은 농구의 6맨과 같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존재다? 다재다능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글인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 몇 명이 뛰는지 농구에 몇 명이 뛰는지 이런 것들이 상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뭐 나 농구 규칙 하나도 몰라. 근데 그럼 우리 회사의 식스맨, 농구의 식스맨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면 이게 뭔 소리지? 어쨌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식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왜 플레이즈가 아닌지를 물어봤는데요. 이거 누가 다 표시하면 누가? 잭 앤 데니가. 이렇게 되죠? 그럼 잭 앤 데니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당연히 플레이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잭과 데니 그들이 뭐한다? 플레이한다? What? 배드민턴? 언제? After school. When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누가 답은? 그럼 이거 가지고 잭과 데니는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치니 라는 말을 만들어 했으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Today, and 뭐 누가 만들어 데이 맞고래? Do? Jack and Danny 하고 두가 빠져나왔으니까 모습은 안 바뀌죠. Play badminton after school 하고 꼭 물음표 하세요. Do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Jack과 Danny는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치니?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Do the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부분을 안만 길어봤자 해봐야지만
그러니까 꼭 해봐야지만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대화에 민간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럼 이제 대화니까 대화에 민간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에 필요한 말이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폰의 뜻은 뭐예요? 셀폰. 셀폰. 휴대폰이죠. 휴대폰. 그렇습니까? 휴대전화를 셀폰이랍니다. 휴대전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핸드폰, 핸드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핸드폰은 영어가 아닙니다. 콩글리시야. 됐습니까? 외국인들한테 핸드폰 이름 못 알아들어요. 됐습니까? 뭐 셀폰이라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ake lessons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take lessons. 레슨 받다죠. 수업 받다죠. 그거 take dance lessons는 댄스 수업 받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untry가 무슨 뜻도 있고 나라라는 뜻도 있고 시골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라? 시골이라는 뜻이겠죠. 좀 이따 해석해보면 시골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cook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요리는 없습니다.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되는데 좀 이따가 얘가 둘 중 뭔지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요리하단지 요리사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이 뭐 대신 왔는지 이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요거랑 요거는 문제 풀면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화 A가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말로 그렇죠. 그는 휴대폰 갖고 있냐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는 휴대폰 갖고 있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Does he have a cell phone? 했겠죠. Does he have a cell phone? 그가 가지고 있다는 he has인데 묻고 싶으니까 does he? 하고 동사 원형 does he have a cell phone? 그러면 뒤에 B가 대답이 갖고 있대요? 안 갖고 있대요? 갖고 있다니까 yes he does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그냥 다음 2번 문제로 안 넘어가고 뭐라고 물어볠 거냐 하면은 여기다 형광펜 칠해놓고 좀 이따가 뭐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됐습니까? yes he does.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다 나와있네. No, I don't래. 그쵸? 그러면 여기에 질문을 우리말로 완성하면 뭐가 된 거야? 너는 댄스 수업을 받냐라고 물었겠죠. 그쵸? 그럼 넌 댄스 수업 받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 you take dance lessons? 하면 되겠죠. Do you take dance lessons? take가 받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했으니까 또 댄스 수업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좀 이따가 선생님이 그냥 안 넘어가고 여기다가 요렇게 표시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No, I do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완성하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인 거야? 누구는 너의 삼촌은 뭐하니? 사니? 그럼 나라에 산이겠어? 시골에 산이겠어? 시골에 산이란 뜻이겠죠. 니네 삼촌 시골 살아? 라고 물어본 거죠. 뭐 나라에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리는 뭐 무슨 뜻이 어울리지 않고 나라가 아니고 시골이란 뜻입니다. 니네 삼촌 시골 사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니네 삼촌 시골 사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Okay, 무슨 두야 두는 your uncle 안만 길어봤자 뭔데? 어? your uncle 안만 길어봤자 뭔데? he인데 do he live야? does he live야? does he live in country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오늘 잘했어. 얘를 live라고 읽으면 이게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요. live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다? 살다란 뜻이고요. 얘를 라이브라고 읽으면 생방송인 이란 뜻입니다. 니네 1관과 2관 아마 나올 거야 이거. 네? 라이브 뮤직 뭐 콘서트 뭐 이런 거 아마 나올 거야.
미래 교과서에. 그래서 얘를 라이브라고 읽으면 생방송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살다란 뜻이니까 라이브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Does he live in country?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B가 한 대답 보니까 산대 안 산대. 그래서 완성시키면 yes, yes, he does고요. 그럼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뭐라 그랬는데 B가 뭐라 그러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완성시키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에밀리는 요리를 잘하냐고 물어봤죠? 그쵸? 그러면 쿡의 뜻은 요리사야, 요리하다야. 요리하다고 에밀리는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애초에 뭐가 숨어있었어? 그래서 에밀리가 요리 잘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했겠다? 그쵸? Does Emily cook well? 했겠죠. Does she cook well? 그럼 가만 봤더니 뭐라 뭐라 그런 다음에 she's a good cook 하고 있어. 그러면 she's a good cook의 뜻은 뭐고? 그녀는 훌륭한?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생긴 쿡인데 이번에 쿡의 뜻은 뭐고? 요리사. 요리사죠. 그렇습니까?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쿠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쿠커는 무슨 뜻이에요? 요리 기구입니다. 사람을 기구 만들지 마세요. 도구 만들지 마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1 때도 주의해야 할 단어로서 쿡이 나옵니다. 쿡은 보통은 ER을 붙이면 사람이 됩니다. 운전하다 드라이브, 운전하는 사람 드라이버,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보통 ER을 붙으면 사람인데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쿠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요리하다도 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빈칸 채워주면 그녀가 훌륭한 요리사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작은 yes야, no야? yes. 그러면 yes, she does고 형광펜 불러내고 does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do로 시작했냐면 Mr. and Mrs. Smith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어권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여자의 성을 남자의 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스미스시 부부란 뜻입니다. 이거 Mr. and Mrs. Smith. 그러니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의 이름이 박혜원이었는데 됐습니까? 너무 비슷하네 누구랑. 박혜령이었는데 그 사람이 김모모씨하고 결혼하면 김혜령으로 이름을 바꾼단 말이야. 우리 문화에는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된다고? 스미스씨 부부란 뜻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Mr. and Mrs. Smith. 뭐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여기에 두 day 같은 경우죠. 두 day.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밑에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럼 분위기상 it은 뭐 대신 왔어? My new dress 대신 온 거겠죠. 그쵸? My new dress 셀 수 있고 몇 개? 한 개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게. 그러면 여기에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걔들이 너의 새 드레스 마음에 들어 하니? 라는 말을 완성시키면 되니까 그 사람들 네 새 드레스 마음에 든대 라는 걸 영어로 완성하면 Do Mr. and Mrs. Smith like, do they like your new dress? 했죠. 그랬더니 마음에 안 되니까 No, no, they don't like it 하겠죠. No, they don't like it. No, they don't like my new dress. 그 사람들, 스미스 씨 부부 그 사람들, 걔들, they, do they like it? No, they don't like it.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네. 됐습니까? 왜 못하는지는 알죠. 계속 쭉 가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es he have a cell phone? 했더니 Yes, he Yes, he has a cell phone. Has a cell phone 대신에 뭐가 왔고 does가 왔고 이런 does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대동사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Does he have a cell phone? Yes, he has a cell phone.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할 차례네, 2번. 그래서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take dance lessons. Don't 뒤에 일반 동사. 됐습니까? No, I don't take. 안만 길어봤자. Them. They의 목적격이죠. No, I don't take them. 됐습니까?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면 they일 텐데 목적격이니까 them이죠. No, I don't take them. 그것들 수업 받지 않아. 그 다음에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했더니 Yes, he. Yes, he. Yes, he. Lives in country. 그래, 그는 시골에 산다 이 말이잖아. Yes, he lives in country. 그래서 또 lives in country 대신은 뭐? 대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 Emily cook well? 그래서 Yes, she. 쿡스 웰. Yes, she cooks well. 그래서 또 cooks well 대신 온 대동사. 됐습니까? 왜 cook well이 아니고 cooks well이야? 더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생략된 말을 써놨죠. 뭐라고만 했어도 된다? No, they don't. 됐습니까? 아니, 그들은 안 좋아해. Like it은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 부분입니다. 칼질하면 누가? 너는 언제? 일찍 뭐하니? 그래서 너는 일어나니? Do you get up early? 하면 되겠죠. Do you get up early?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언제? 오늘 어디로? 학교로 뭐하니? 가니? 붙어있어야 했고 누가? 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Where? To school. When? Today. 물음표 꼭들 하세요. Does she go to school to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3분 오버됐지만 어쩔 수가. 이렇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워크북은 그러면 이제 다 풀어 오셔야 되죠. 됐습니까? 문제 다 풀어드렸으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